시원한 바람, 향긋한 바다 냄새. 저는 지금 부산에 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외신 업무팀 오윤지입니다. 오늘 이 특별한 행사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스페셜한 한 분 모셔볼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관님. 네, 저는 기재부 녹색기후기획과에 근무하는 윤영준 사무관입니다. 2030 엑스포의 도시 부산에서 한 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가 열리는데요. 윤지 씨, 아프리카 국가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그 국가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협력을 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바로 이곳에서 아프리카의 장관님들을 모시고 한꺼번에 경제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사무관님,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륙이고 인구도 많잖아요. 총 55개국으로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 코아팩 행사에는 몇 개국이 참여하나요? 네, 아프리카 국가는 55개국이라고도 하고 또 54개국이라고도 하는데 UN 가입국 그리고 AFDB 회원국 기준으로는 54개국이에요. 서아프리카의 서사하라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그 인접국인 모로코하고 영토 분쟁이 있어서 아직 유엔 가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AFDB하고 한국수출입은행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함께 공동 주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54개국이 초청이 됐고 그중에서 36개국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코아팩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은 숙지해보았으니 행사장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아, 그 전에 준비한 게 있다고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사무관님 잘 보이시나요? 그럼 저희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네. 지금 9시부터 한 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 개회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아프리카 개발은행 지원회는 지난 5년간 중단되었던 Climate Conference is always an excellent opportunity on just energy transition. 여기는 이제 코아팩 본 행사 이제 라운드 테이블 하는 곳인데요. 이 밖은 그 쉬는 공간입니다. 이제 안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이제 단계 땡기기도 하잖아요. 나와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참가자들 모습이에요. 그러면 저희 캐주얼하게 계신 몇몇 분들 인터뷰를 한번 즉석에서 네. 따보도록 우리 아프리카 분들은 하겠습니다. 굉장히 열정이 넘치고 즉각적으로 인터뷰를 요청해도 절대 거절하지 않을 거예요. 좋네요. 인터뷰 거절 나갈 우리 절대, 없이 겁먹지 말고 Hi! Hello! Bienvenue! So where are you from?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말 그대로 아프리카 중앙에 있습니다. Speak very good Korean. Just a little bit. How did you come to Busan? We just came to attend a Coafec ministry conference. So, is it your first time to Busan? Busan is my, let's say, my 5 times to been here. I every day came here, every time I came here to Busan. I love Busan because Busan is a beautiful city. The warm welcoming us. So I feel that I'm home. Actually, I'm from Busan, so I really appreciate your compliment. No, thank you. I'm the one who should appreciate you guys. So I'm very appreciate the meeting, the welcoming, and then everything. 상인데 저거를 그 서아프리카에서는 빤이라고 하거든요. 네,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피부가 검기 때문에 저렇게 원색적인 옷을 입으면 잘 어울려서 저런 옷을 많이 입어요. 그리고 이런 고위급 회의 같은데도 이제 정장을 하지 않고 저런 전통 의상을 입고 많이 이제 참석을 하죠.
health, we can see infrastructure, we can see all the great things. 지금 연설하시는 분이 AFDB의 총재인 아데시나거든요. 여기 빨간 넥타이, 나비 넥타이 보이죠? 저 아데시나 총재 트레이드마크예요. 어딜 가나 저 넥타이를 하고 다니는데 패션 감각이 아주 뛰어나고 아데시나 총재가 AFDB에서 가장 관심을 받는 분야가 농업이에요. 이 AFDB 총재로 오기 전에 나이지리아의 농업부 장관이었어요. 아프리카의 14억 인구를 먹여 살릴 그런 식량 문제를 해결할 슈퍼맨 아데시나 총재가 자기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연설을 하고 다녀요. 윤지 씨 혹시 이번 행사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에너지 전환과 농업 혁신이잖아요. 바로 딱 튀어나오시네요. 그러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아프리카 나라가 있을까요? 한국이 예전에 이제 쌀 생산을 위해서 기술을 많이 축적했어요. 그런 기술들을 아프리카 나라들한테 전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부분은 저희가 AFDB하고 한국 우리 EDCF라는 협력 기금하고 같이 협력해서 또 아프리카 에너지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레 코모르 et la Corée du Sud ont une de très bonnes relations qui date de très longtemps puisque nous avons établi nos relations diplomatiques il y a pratiquement 44 ans. Nous sommes très reconnaissants des efforts de la Corée à l'égard des Comores puisque la Corée nous appuie dans le domaine de l'agriculture, nous appuie également dans le domaine de l'enseignement. 그리고 finalization of the loan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construction of a sophisticated a research institution and hospital called Binguni with Korea. I really appreciate that. And please welcome to Zanzibar. 1시까지 네. 모두 무사히 마쳤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한 글자로 하겠습니다. 네. 휴. 끝났습니다. 네. 힘들었던 얘기를 하려면 이제 그 한 3박 4일 찍어야 할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게 코앞의 행사가 그 AFDB하고 공동 주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상당히 많이 힘들었던 게 있었고 또 현장에서 또 이제 아프리카 개발은행 층 그 스태프들이 와가지고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과 이제 다른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그 이제 협의해 나가는 과정들이 좀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고요. 또 우리 그 같은 준비했던 직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이렇게 그 고된 행사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아픈 분도 계셨고 또 뭐 이렇게 어렵게 행사를 치르게 되어서 이제 그런 점들이 많이 힘들었고 그래도 다행히 좀 많이 도와주시고 또 간부님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해서 좀 성공적으로 개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었지만 또 뜻깊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보보스입니다. 네.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산 엑스포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응원 많이 해주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사무관님, 오늘 정말 의미 깊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 협력이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국과 아프리카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하여 파이팅! 파이팅!